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작업실을 소개를 해 드려야 돼요. 안 돼. 도대체 작업실 소개는 그럼 언제 해주실 건가요? 뭐 작업실은 때가 되면 청소를 네, 좀 하고. 됐습니다. 야, 그 내 반바지 입잖아. 팬티 아니었나요? 아니야, 반바지야. 지금 일단은 2월 3일이 제 저 탄생일이었고. 진짜 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, 운동을 갈 시간도 없었고. 비겁한 변명입니다! 바쁘게. 네. 막 이리저리 촬영하고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작년에 계획했던 그거를 지금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. 지금 나 도스 치료도 못 받으러 가. 시간 없어갖고. 아, 우리 구독자 여러분,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만드는 게 좋고, 실천을 잘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계획이에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저는 하지만 제 계획은 무계획입니다. 계속 실천을 잘하면 좋긴 좋지만 뭐 물어볼 수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. 얘기해 드릴게요. 뭐 아시고 싶으시다면 말해드릴 의향은 얼마든지 있고요. 대신 심신미약이나 노약자, 임산부들은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현진이 형님이 이탁 씨랑 사실 친구인 줄 알았다. 어린 걸 알고 갑자기 열받아서 깠다.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